아, 어제 이어서 오늘 또 특별한 이벤트 소개를 해주신다면서요? 네, 오늘부터 올스타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경기 전 선수들을 만나서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영상으로만 확인해 보시죠. 제가 만약에 뽑히면 그날 신었던 신발 드리겠습니다. 구단과 상의해서 추첨을 통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날 신었던 농구화랑 유니폼 세트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뭐 좀 더 얹어야 되지 않을까요? 뭘 더 얹어요? 사인? 네. 제가 약간 그 작년에 복면가왕 있잖아요. 그쵸? 나가고 싶었거든요. 올해도 만약 기회가 되면은 나가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뽑아주신다면은 뭐 보여드릴 준비 돼 있으니까 꼭 뽑아주세요. 그럼 맛보기로 농구공으로 얼굴 가리고 짧게 한 소절만. 네? 복면가왕이니까 농구공으로 얼굴 가리고 짧게 한 소절만 맛보기로. 자, 자. 살다가 한 번쯤은 마주치기를. 여러분 더 듣고 싶으시면 꼭 박경상 선수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저도 커피를 하겠습니다. 커피 몇 분께요? 상무 형이 몇 분 했다고요? 100분이요. 50분 하겠습니다. 그럼 팬 50분께 추첨을 통해서 커피 쏘겠다. 네. 커피 50분 추첨 통해서 쏘도록 하겠습니다. 저 좀 많이 뽑아주세요. 득점할 때마다 뭐 춤을 추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득점할 때마다 춤. 그러면 짧게 춤 살짝 보여주세요. 맛보기로. 하나, 둘, 셋, 넷. 저 안 뽑아주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탈색해서 약간 노란빛이 나는 색으로 염색을 하는 걸로 공약을 걸겠습니다. 파란색이 더 재밌을 것 같은데요? 저 별로 안 좋아하죠. 제가 이번에 올스타전에 뽑히게 되면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의미로 머리를 탈색을 하겠습니다. 뽑아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올스타전에 자신을 뽑아달라는 선수들의 어필 영상을 또 함께 하셨는데 박진영 선수 역시 박경 선수의 노래까지 잘 유도해내셨네요. 잘 부르더라고요. 네. 더 듣고 싶으시면 네. 투표를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 투표는 KBL 홈페이지 또는 KBL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또 KBL SNS에서 또 경품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참여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오늘 12월 14일부터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점 참고하시고 또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신다면 또 많은 팬들의 그 사랑을 받은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